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지 인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차 리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나온 차 벤투스 에보 한국 타이어, 그냥 타이어 X라고 합시다. 내용을 보자면 한국 타이어의 대표 프리미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스피드 카트 일반이고 드리프트 960, 가속력 924, 코너링 975, 부서 시간 860밖에 안 돼요. 드립감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붓 느낌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이어에다가 그냥 의자가 달려가지고 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타이어가 달리니까 느낌은 있네. 맞죠? 뭐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시승 영상 때려보겠습니다. 야, 붓 느낌 맞네. 역시 푸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베이지는 잘 찬다. 근데 확실히 좀 크로노스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느려 보여요. 차가 느리네요. 감속이 심하다 해야 되나? 오, 야, 살려줘. 그래도 저는 클라스 있게 요새 이제 물론 좀 실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좀 올라서. 와,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느리냐, 차. 와, 감속이 너무 심한데. 감속이 진짜 심하다, 차. 싫어? 와, 안정성! 오우, 씨. 와, 오뚜기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패탄스럽게, 3, 2, 1. 댓글 만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는 최고 1등하고 여기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치미. 따이! 톡톡이 치는데 일단은 감속 오지게 먹고요. 굉장히 느리고, 뭔가 드립감도 붓보다 더 불안불안 하면서 이상합니다, 그냥. 예. 아, 이게 확실히 차가 여러분들 감속이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너무 느리다, 탄력이. 자, 1등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다이! 와, 야, 잠깐, 뭐야, 이거? 우와! 네, 1등 취소하겠습니다. 뭐 될 것 같아요. 크로노스 타시다가 이제 이 차 타보시면은, 와, 차 왜 이렇게 느리냐? 느껴질 거예요. 근데 타이어가 뭔가 달리니까 진짜 약간 실제로 막 진짜 드라이빙 하는 느낌 나. 근데 타이어 안에 캐릭터가 있으니까 캐릭터 대가리가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단상이 바뀌었잖아요. 단상. 한국 해가지고 이제 단상이 바뀌었는데 약간 색다른 느낌이면서 좀 느낌있어. 멋있는 것 같아. 참고로 이맵은 뭐죠? 이런 맵이 나온다고요? 아, 옛날에 이맵이 여러분들 그 중국 카트 멸망전 옛날에 많이 할 때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제 이맵을 고르면 패스했거든요. 항상 나와 이 오징어 새끼야. 어씨발, 나 진짜 이맵 모르는데. 야, 이게 무슨 뒤 내비게이션 끼고 가야 돼, 이게 그런 거. 타이어 원투 가나요? 아, 아, 아! 아!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막차로 나가는 거 같은데. 어, 어. 이러세요. 영상 찍고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또 눈치채가지고. 이제 3. 1등! 자, 매수 완료. 그래서 이 차는 여러분들 성능이 어떠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일반 카트라는 등급부터가 일단 많이 나은 거고, 사실 그냥 뭐 소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뭐 그냥 재미삼아 뭐 이런 차도 있다 라는 걸, 이제 새로운 차니까 한번 타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실제로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저는 이제 거의 안 타본 차들 없거든요. 거의 진짜로 타이어가 좋아요. 진짜로 뭐 광고가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실제로도 저는 한국 타이어도 많이 이용했거든요. 참 이게 느낌이 좀 톡톡이 쳤을 때요, 뭔가 탄력받는 기분이 없어. 자, 일단 갑니다. 테크컴프레스. 테크컴프레스 또 클라스 보여줘야죠. 맞죠? 안 가네요, 이거. 이거 살짝 속도 줄이는 것 같은데, 안 당하고, 제가 하고, 복수. 자, 이제 원투.
깔끔하게. 까오! 이게 여러분들 크로노스였으면 역전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드리프트 할 때 풀드립이나 톡톡이 칠 때 차가 안 나가, 진짜. 네, 마무리는 크로노스 타고 딱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크로노스 주행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럴 때. 우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딱 드리프트 하면. 아, 드리프트 시원시원하다. 뭔가 아까 전에는 그 진짜 약간 아반떼 타고 프락셀 밟다가 지금은 진짜 람보르기니 타고 막 프락셀 밟는 느낌이야, 진짜로. 와우, 시원시원하죠? 일단 떨어지고 마무리 3, 2, 1 위. 현대 만나요. 좋아요. 생기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유튜브 시청자 팬분들께 바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한국타이어 에보 시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승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 유 바.